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는 7월 3년의 유효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 특례가 계속 유지됩니다. 도입 취지를 살려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 특례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산정특례지원은 2019년 7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면서 활동지원 수급자가 종합조사 결과 급여 인정액이 기존보다 하락할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해 활동지원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당초 계획된 산정특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오는 7월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특례 적용을 받았던 당사자들이 당장 다음 달부터 활동지원 급여 하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복지부는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산정 특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에 1인과 취약가구 등 추가 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2만 1천여 명 중 발달장애인 1만 2천여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습니다. 국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활동지원 신청이 막혀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변화됩니다.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연내 관련 시스템과 지침 등을 정비하고 예산 등을 추가 확보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약 2,700명이 추가로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가 추진됩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금전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성년후견 등 장애인 재산관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국민연금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원기관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 계획 수립과 적절한 사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성인 발달장애인 120명으로 재가형, 시설형, 지역사회 자립형으로 나눠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원 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13년 만에 여성경제활동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과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성별과 임금 격차 등의 근로조건도 추가됩니다. 앞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 임신, 출산, 육아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 격차 등 근로조건도 추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경력 단절을 주로 혼인, 임신, 출산, 육아에서 비롯한 것으로 봤다면 성별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경력 단절 사유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 여성 경력 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 단절 예방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 업무를 강화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치솟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과 교통요금 인상 억제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주거비와 교통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 안정 관련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한 데 따라 국토교통 물가 안정 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먼저 서민 소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 주택 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상승분을 정부와 발주처, 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도로 통행료와 철도 요금 등 공공교통 요금은 원가 인상 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 방안도 병행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매주 TF 회의와 긴밀한 물가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 안정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손잡고 지역특화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일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특화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5개 권역 30개 연합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를 연계해 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4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선정된 연합체는 2024년까지 3년간 지원받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자체의 협력 의지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대한 정성 평가와 함께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전문대학의 맞춤형 학사 조직 개편 등을 중점 평가해 고등직업교육 혁신 역량이 우수한 연합체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각 평가 영역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합체의 사례를 공개해 전국 전문대학이 지역 기반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 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글로벌 최강 명인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제14회 글로벌 최강 명인대상 시상식이 세계의료미용교류협회 주최로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계를 하나로를 주제로 한 행사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제13회 국제대교류축제가 전 세계 저의 국제 친구들과 또 각국의 대사님들 그리고 모든 저의 국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성공적으로 제13회 행사가 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GMAIA의 최종의 목표는 우리 지구촌 전 78억 모든 인류가 행복한 정말 더불어 함께 행복한 지구촌의 행복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각국의 우수 기업가와 의료미용 전문가, 각 분야 리더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시상식과 학술 세미나, 세계문화, 패션, 갈라쇼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종합 국제교류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의정부 중심거리 행복로에서는 해맑음센터 주관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센터는 학교폭력 피해 치유 전담기관으로 전국을 투어하며 지역의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피해자 지원 확대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땐 피학생 치유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현재 피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편히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대한 시설 확충과 그리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좀 인식 변화에 대해서 좀 알리고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기 북부에도 피해자 지원 센터가 하나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가 캠페인 투어 마지막 지역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체험 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자 처벌과 선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상담을 한 이유가 마음이 아프고 좀 위로를 받고 싶고 다독임 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조금 더 나의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담 시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캠페인 활동가들은 가해자가 전국 6천여 곳의 지원 체계를 통해 변화하는 사이 대부분의 피해자는 그 고통을 홀로 견뎌내야 하는 것이 현실임을 알렸습니다. 학교폭력,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어른들의 숙제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든든한 지원과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주민과 청년이 함께 문화예술공연과 축제를 만드는 행사가 아산시에서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이종석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주최하고 협동조합 그려가 주관하는 문화예술공연과 플리마켓 빛나장이 28일 온양원도심 온천천 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빛나장 문화예술로 원도심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울림예술단의 공연과 열쇠고리 만들기, 허브모종 판매, 무료만음 등 플리마켓을 열어 특별한 시간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빛나장이라는 행사를 기획을 했고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 원도심을 밝히자는 의미를 담아서 행사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민들과 청년들이 함께 행사를 운영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좀 더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원도심이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원도심을 발전시켜 활기찬 도시로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 일상회복에 접어든 요즘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양 관광 자원이 풍부한 전라남도가 6월을 맞아 추천 관광지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어떤 곳들이 선정됐는지 문경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양 관광 자원이 풍부한 전라남도가 6월 추천 관광지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다도해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전남 해양경관 블루로드 코스인 고흥 쑥섬과 영광 송이도, 진도 가사군도를 선정해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추천 관광지로 선정된 고흥군 쑥섬은 전라남도 민간정원 제1호로 등록돼 있으며 2017년까지 2년 연속 행정안전부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곳으로 매년 6월이 되면 형형색색 수국이 만발해 인생사진을 남기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관광지인 영광의 송이도는 나궐도, 안마도와 함께 삼형제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나무가 많고 섬의 모양이 사람의 귀를 닮았다 해 송이도라 불리며 몽돌 해변에 흰 조약돌이 가득하고 캠핑 데크가 있어 야영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진도의 가사군도는 쉬미양에서 출발하는 진도관광 유람선을 타고 산수와 같은 군도를 관망할 수 있으며 거센 파도의 영향으로 섬마다 기괴 암석이 동물 형상으로 보여 동물 섬 투어가 인기입니다. 6월에 추천 관광지를 통해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도해의 멋진 풍광을 감상하고 자연 속 힐링 여행을 즐길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손글씨로 아름다움을 전하는 이민정 작가의 캘리그라피 전시가 열렸습니다. 모래와 꽃과 같은 자연 속 소재로 꾸며진 마음 정원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랗게 물든 꽃잎 아래에 놓인 따뜻한 메시지.
정감이 느껴지는 근사한 글씨와 그림이 화폭에 펼쳐집니다.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글자체인 캘리그라피. 정성을 담아 쓴 손길에서 작가의 간절한 염원이 느껴집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하나의 꽃을 가꾸는 마음으로 글을 가꾸어서 정원을 꾸몄기 때문에 캘리로 가꾼 마음 정원이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수 돌산에 위치한 갤러리 몽돌에서는 지난 1일부터 이민정 작가의 캘리로 가꾼 마음 정원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돈된 글씨와 고운 그림 속에선 작은 들꽃부터 각양각색의 꽃들과 외로운 잡초까지 마음속 정원을 가꿔 작가의 손끝에서 새롭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의 관람 포인트가 되었던 그 모래 작업이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모래를 이용한 작업들을 당분간은 계속 즐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껏 쓴 글씨 위에 모래와 물감 등 다양한 도구나 형태로 표현한 오브제 작품들은 작가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캘리로 가꾼 마음 정원의 꽃들이 작가의 따뜻한 손길에서 빛을 발해 아름답게 꽃 피우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달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전국 17개 국립공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감 맞춤 자연체험 과정을 운영합니다. 먼저 지체장애인을 위한 자연체험 과정을 오는 10월 22일까지 선보입니다. 6월 3일 무등산을 시작으로 덕유산과 북한산, 내장산에서는 탐방로 체험과 해설, 반려식물 만들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해안과 해상국립공원에서는 물에 뜨는 특수휠체어를 이용해 장애인들이 바다를 체험하고 모래를 활용해 촉감놀이를 할 수 있는 과정을 6월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청각장애인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개발한 생태수어를 활용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은 오는 10월 27일까지 운영됩니다. 주황산과 다도해상, 북한산에서는 각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에 특화된 수어 해설 과정을 6월 7일부터 선보이고 있습니다. 계룡산에서는 6월 18일부터 수통골 탐방로 수어 해설을 비롯해 자연물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 체험이 운영됩니다. 경주에서는 6월 22일부터 암곡 탐방로 수어 해설과 세밀화 그리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야산과 치악산에서도 6월 15일부터 다양한 자연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을 위한 오감맞춤 자연체험 과정 일정과 상세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아 초록여행이 오는 8월 갯벌 생태여행을 주제로 여행을 떠날 장애인 가족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대표적 탄소 흡입원인 갯벌의 생태를 체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갯벌 정화 활동을 권장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조개잡이 등의 갯벌 체험과 더불어 환경 정화 활동을 희망하는 사연을 적어 신청하면 됩니다. 이벤트에 선정된 가정에는 카니발 차량과 문화 여가 활동비, 필요시 운전기사를 지원하며 오는 24일까지 초록여행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13년 만에 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두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재취업 지원이라는 해결책 제시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